시련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.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왼발을 크게 다친 건데요. 작년은 일하다가요. 그 이제 폼들이 이제 나르다가 아시바티 그 있는 거죠. 그 아시바에 이제 띵겨가지고 세탁 올라가지고 굶어가지고. 왜 눈을 비비셔요? 눈물이 났어요. 남편의 다친 왼발을 보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아내. 병원으로 향하던 날도 생생히 기억합니다. 옆발에 하이를 돼지 갈라놨는 것 같이 떡볼 올라가지고요. 피가 막 나고요. 고름도 막 나고 이래갖고 병원에 갔어요. 다리를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요. 절단해야 된다면서 이래요.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절단만은 안 되고 그냥 치료만 해달라고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. 아유, 좀 속 많이 상하셨겠다. 네. 진짜.